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경제진흥원의 김상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원노트 코파일럿을 활용한 업무 효율성 향상인데요. 저기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 밑에 Add to Page에서 한네 가지 선택을 하게 되게 되면은, 첫 번째 거는 지금 내용만 텍스트만 입력한 거고, 두 번째 거는 스피커가 들어가는 거고, 세 번째 거는 스피커와 그 다음에 이제 타임까지 이제 들어가는 형태로 일단은 결과물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방금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받아쓰기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요약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런 식으로 내용을 글머리 기호 형식을 사용해갖고 회의록으로 작성해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원노트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아까 저기 그 MS에서 발표하실 때, 원노트를 그 일반적인 이제 저기 그이그 뭐죠? 이 루프라고 하는 그하고 유사하다. 근데 루프는 뭐냐 하면은 노션하고 굉장히 기능이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상 원노트하고 루프하고는 기능이 완전히 달라요. 이 노션 혹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노션은 누구한테, 대외적으로 누구한테 뭔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일 때는 노션을 굉장히 잘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원노트는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여기 뭐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원노트의 구조는 위에 리본이 있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카테고리가 전자필기장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섹션이 있고, 그리고 다음에 섹션을 또 그룹핑화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세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저런 세 단계의 틀들은 원노트나 에버노트나 노션이나 굉장히 유사한 어떤 그런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쓰시면은 노션이나 에버노트나 이런 부분들도 사용하시는데 아마 굉장히 참고가 되실 거고요. 원노트의 가장 큰 확장성, 저기 그이 확장성은 뭐냐 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자료에다가 펜 글씨를 쓰고, 그 다음에 갖다가 다른 것들을 이렇게 엑셀 자료들 캡처해가 갖다 붙이고, 하여간 오만 것들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트들하고는 다른 거죠. 노션에서 펜 글씨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한글 파일 집어넣고 키보드로도 입력할 수 있고, 펜 글씨로도 할 수도 있고, 캡처해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보게 되면 페이지 링크해갖고 이쪽에 있는 페이지들을 저런 식으로 링크 걸어갖고 바로바로 점프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노트의 기능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이 내용은, 제가 이 스마트워크를 한 13년 정도 해오면서 원노트만 한 5, 6년 사용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보여드리는 장표들은 이따가 실질적으로 제 컴퓨터에 있는 것들 다 캡처해갖고 보여드리는 거고, 실제로 업무에 어떤 식으로 적용했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코파일럿 별도 구매하셔야 됩니다. 보여드렸던 거 그냥 참고로 한번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저렇게 코파일럿이 오른쪽 코너에 박혀 있는 거죠. 메뉴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다른 어떤 그런 저기 그이 워드라든가 이런 쪽하고 거의 뭐 메뉴는 동일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코파일럿에다가 명령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약해달라도 한다든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원노트를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 갖고, 아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방식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노트라고 하게 되면, 노트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메모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메모를 한다기보다는 저는 이걸 뭐냐면은 직원들과
C레벨 간의 소통의 어떤 그런 방식, 수단으로 쓰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게 되면 DB화 하는데 이걸로 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이제 스마트워크 강의를 하면서, 스마트워크는 요 네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인 클라우드. 저건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액세스. 첫 번째 시간에도 뭐 저런 얘기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치. 저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왜냐? 원드라이브에다가 올려놓고 또는 구글 드라이브에다 넣어놨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여러분들은 그 원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 드랍박스에다가 폴더 형태로 해갖고 파일들을 보관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로 폴더 형태는 뭐냐 하면은 연도별로 해갖고 폴더를 만들고 그 아래다가 프로젝트를 하고 그 아래다가 다시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파일들을 보관하게 되는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은 프로젝트가 1년, 2년이 이렇게 몇 년에 걸쳐갖고 진행이 되는 거라 그러면 프로젝트, 그 다음에 연도,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폴더를 만드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파일들을 클라우드에다가 올려놨다는 것 외에는 사실상 여러분들은 저런 식으로 C 드라이브, 하드 드라이브에다가 저장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사본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버전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최신 버전인지 마지막 파일인지를 찾는 게 그게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의 그러한 저기 파일들을 회사를 그만두고 또는 어떻게 보직 이동 때문에 후임자한테 넘길 때 그걸 USB에다가 담아갖고 줘요. 그렇지만은 그 받은 USB를 그걸 활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정리되어 있는 USB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은 나도 거기에 지금 복사본도 만들고 버전 1, 2, 3, 4, 5, 6, 7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었는 거를 그 후임자가 그거를 보고 활용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후임자들은 그걸 안 봐요. 저도 안 보고. 그러면은 저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관리가 힘든 파일들이죠. 이 파일들을 몽땅 다 원노트로 다 올려요. 원노트로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은 원노트는 인쇄된 형태로 가져가기 때문에 파일을 열어볼 필요가 없어요. 다운로드 받아갖고 오픈해보고, 이게 아니네. 다시 또 파일을 찾아서 연결하고, 그럴 필요 없이 원노트는 클릭하게 되면 바로 오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복 파일을 만들 필요가 없고, 버전 관리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노트를 한번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경제진흥원에서 제가 올해 지금 24년도 기업 지원 사업 104개를 지금 원노트에다가 다 저런 식으로 인쇄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쪽 코너에 보시면은 여기다가 마케팅이라 치게 되게 되면은 마케팅이라고 하는 지원 사업들이 쫙 이렇게 다 검색이 돼요. 그러면은 그거 클릭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런 식으로 DB화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파일 관리하기 굉장히 쉬워진다라고 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지금 활용되는 이 원노트의 DB를 코파일럿으로 지금 갖다 붙이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저기다가 코파일럿으로 이렇게 일본 관련 지원 사업 정리해줘 또는 중국 관련 지원 사업 표로 정리해줘 지원 사업 중에 수정된 것만 표로 정리해줘 동남아시아 지역 지원 사업 리스트해줘 뭐 이런 식으로 저 안에 있는 DB에 대해 갖고 프롬프트를 날리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첫 번째 일본 관련 지원 사업 정리해줘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 사업, 지원 사업 표로 정리해줘. 표로 만들어주는 거죠. 뭐 고용 관련 지원 사업 표로 리스트업 해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정리해주는 거고, 이렇게. 해외 진출 관련 지원 사업 표로 리스트 해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원노트의 DB를 이렇게 바로바로 요약해갖고 리스트업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지금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C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을
다 원노트로 옮겨보자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원노트를 우리가 또 다른 형태로 활용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아까 제가 회의록을 아까 보여드렸던 형태로 회의록 작성하는 거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보여드렸듯이 문서 서칭하는 게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원래 기능에 키워드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는 코파일럿이 붙어갖고 그것을 어떻게 전체를 요약해달라고 표로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지금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중복 파일이라든가 여러 버전들이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하는 스마트워크 모임에 오셔갖고 원노트를 도입하신 업체 분에 대해 지금 원노트 전자필기장 상태거든요. 이 업체는 콘텐츠어라고 하는 저게 그 마이스 업체예요.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DB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 전시회에 대한 모든 정보들과, 그리고 다음에 이제 해외 전시에 참가할 경우에 기업들로부터 받은 신청서라든가 뭐 오만 것들이 여기 이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수시로 어떻게 보면 찾아야 되는 거고, 기업하고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이게 되기 전에는 이런 파일들이 다 어떻게 해요? C 드라이브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사실상 이야기가 불가능해져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동 중에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스마트폰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기 그 펜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메모를 달아갖고 직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노트를 이 업체는 거의 한 6, 7개월 동안에 이렇게 모든 데이터들을 원노트로 다 정리를 해서 더 이상 이제 이러한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지금 내가 사무실에 있지 않고 외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무실로 돌아가갖고 제가 파일을 찾아갖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더 이상 안 하신대요. 예. 왜냐하면 스마트폰에서 그냥 바로 찾아갖고 그냥 업체한테 그냥 바로 날려주니까. 그리고 다음에 이 파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운로드 받아갖고 오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누르면은 바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의사소통과 결정 과정이 단축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여기 지별료 활성화 팀장으로 한 4년 정도 있다가 이제 지금 MP에 들어가서 지금 전문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보통 팀원이, 직원이 뭔가 검토를 해갖고 이거를 프린트를 해서 저한테 가져와 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그걸 펼쳐놔놓고 연필로, 사인펜으로 막 이렇게 코멘트를 달죠. 그런 다음에 직원은 그걸 갖고 가서 수정해서 다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정된 것들을 다시 또 우리가 코멘트를 달고 뭐 이렇게 하죠. 그 과정들이 이렇게 몇 차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원노트에 올립니다. 그리고 원노트에 올리게 되면은 제가 그냥 바로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펜으로 제가 코멘트를 달아요. 예, 그러면은 제가 코멘트 단계에 리얼타임으로 직원이 그걸 봅니다. 우리가 프린트 해갖고 갖고 와갖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사실상 관리자분들은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본인도 잘 모르기 때문에 보시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해 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관리자분이 본인이 거기다가 펜으로 메모를 하기 때문에 그게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되는지를 코멘트한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수정해갖고 다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올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분명해지고 그리고 빠르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지금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지금 상하이에 지금 해외 출장 나가 있거든요. 그쪽하고 소통하는 것도 이 원노트에다 올려놔 놓고 여기에서 자료 해갖고 코멘트 달고 그럼 그쪽에서 보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도 코멘트 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메일로 주고 카톡으로 주고 뭐 이런 거 하지를 않습니다. 코멘트를 달아주게 되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뭐 저기 그 이 나도 코멘트 달고 그 다음에 직원도 코멘트 달고 서로 이렇게 한 장의 어떤 그런 자료에다가 서로 코멘트 달고 정리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게 공동 작업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원노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이 페이지가 오른쪽으로 무한대로 가고요. 아래쪽으로도 무한대로 갑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A4 용지 사이즈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원노트는 오른쪽 왼쪽으로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 갖고 코멘트를 달고 캡처를 하고 갖다 붙이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MS 코파일럿하고 노션 AI하고 이 맥스 AI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세 가지가 지금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해본 거에 있어서 코파일럿의 장단점은 아직 그 검색하는 부분이 요약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세션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세션을 못 넘어간다고 하는 말은 아까 제가 갖고 있었던 전자필기장이 한 10개가 되고 각각의 전자필기장 안에 세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세션의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코파일럿이 응답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확장성이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노션 AI 같은 경우에 노션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노션 페이지가 거의 200-3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노션은 요약을 해줘요. 근데 코파일럿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션에 지금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맥스 AI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게 되면은 맥스 AI는 우리가 인터넷 기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끌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하고 확장해주고 뭐 이렇게 다 해줍니다. 그래서 맥스 AI는 사실 노션뿐만 아니라 뭐 기사라든가 모든 사이트 그다음 PDF 파일도 다 저런 식으로 해줘요. 저희 결론은 이겁니다. 첫 번째, 원노트를 저는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일을 액세스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에 공유하기 위해서 서칭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현재까지는 저는 원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직원들하고 소통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원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써보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원노트 코파일럿의 한계점은 아마 조만간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그죠. 세션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이 전체 필기장으로 확대가 될 거고 그리고 다음에 그 전체 필기장 안에 있는 이미지 파일, 이미지 인쇄물까지 코파일럿이 검색이 그리고 다음에 서머리가 가능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는 세션 안에서만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저게 그 이미지 파일들은 얘가 아직은 지금 요약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